김장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요. 김장김치로 오징어 김치전을 하려고 그래요. 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루는요, 부침가루. 부침가루 계량컵으로 2컵이요. 수북히 잘라서. 수북히 말고 잘라서요. 이렇게 잘라서 2스푼이요. 2개요. 잘라서? 네, 그리고 또 튀김가루를 섞어야 돼요. 그래야 전이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튀김가루 1컵. 네, 부침가루는 2컵. 튀김가루는 1컵이요. 요것도 잘라서요. 네. 그렇게 넣으시고요. 물은요, 계량컵 2개요. 아, 일단 가루 먼저. 가루 먼저 넣고. 계량컵 2컵이요. 네, 2컵에다가요. 김치 국물요. 김치 국물 계량컵 하나요. 또 김치 국물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래도 거품기로요. 살살 저어주세요. 맛있겠네, 그렇게 말해. 그리고 조금 오래 저어주세요. 그래야 쫀득쫀득해요. 그냥 다 넣고 버무리면은요, 그냥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루랑 물하고 이렇게 넣고 한 1분만 저어주세요. 1분만요. 아, 덩어리지지 않게? 덩어리지는 것도 덩어리지만 쫄깃쫄깃해, 전이. 그럼 또 장점이 있어요. 아, 그냥 뚜껑 그럼 다 넣으면은 식감이 그냥 뚜걱뚜걱하지.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찰져요. 1분만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네. 그래야 육질, 저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해요. 아, 이렇게 밀가루, 튀김가루 물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얘네들. 그렇지, 그렇지. 너도 처음 알지. 처음 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딴 사람들 보면은 다 넣고 뭐 버물버물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또 왜 이왕이면 저렇게 하지 싶으면은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저도 제 스타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징어 김치전은 마음이 마음대로.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육적인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셔요. 네. 네. 그리고요, 오징어 한 마리예요. 아주 오징어가 얼마나 신기한지요. 네, 그리고 오징어를 잘게 썰어주세요. 아, 잘게? 크게 썰면요, 막 돌아다니고 튀어나와요. 붙이다 보면은.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오징어가 크게 썰면 발달려서 나와요? 발달려서 나와요. 아, 그렇게 얇게? 얇게. 오징어 다리는 짧게 썰고. 짧게 썰고. 아우, 오징어가요? 오징어가 얼마나 싱싱한지요? 너무 맛있게 보이죠? 아, 이거 어디 건데 저렇게. 좋고 싸고. 좋고 싸고. 그래서 이거 하나 갖다가 한 5등분 내주세요. 네. 5등분요. 맛있겠다. 네. 맛있죠. 오징어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아니, 오징어를 많이 넣었어, 일부러. 네. 그리고 이렇게 잘게. 또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요. 그냥 오징어를 많이 넣었어요. 네. 오징어 맛있잖아요, 많이 넣으면은. 음식점에 가면 뭐 이렇게 넣어주나요? 안 넣어줘요. 난 오징어만 이렇게 몇 개 건져 먹으면 없던데?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식구들 먹는 거니까 많이 넣지.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겠네요.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네. 아주 오징어가 통통해가지고. 오징어 김치전일 수밖에 없네. 김치 오징어전이 아니라. 네. 그래, 맞아. 오징어 많으니까 김치, 오징어. 김치가 많으면 김치 오징어전이, 오징어 많으면 오징어 김치전이야? 김치가 많으면 김치전으로 했겠지? 네. 맛있겠네. 이렇게 해서요. 또 이대로 넣으면은요, 돌아댕겨요. 오징어가. 그래서, 가루를, 부침가루를 두 스푼. 부침가루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착 달라붙어가지고요. 붙일 때 안 돌아다니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오.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 튀김처럼 이렇게 미리 어,
이렇게 익혀. 왜냐면 이걸 그냥 넣으면은 붙이다 보면 지멋대로 막 튕겨 나와. 뒤집을 때가 나 집 나가잖아. 집 나가. 그러니까 요거를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부침가루로요. 꼼짝 못하게 붙여주시고. 네, 튀기네. 예, 이렇게 놔두고 이제 김치 썰을게요. 네. 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 아시죠? 우리 사부인이 보내주신 김치. 네. 감사해요, 사돈 어르신. 아주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요번에 이제 김치를 계속 할 거예요. 2월 달에는 김치로 하는 음식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예. 송송? 송송. 맛있겠다. 맛있죠. 맛이 없으면 안 한다 그랬지? 응? 맛있겠다. 엄마 맛이 없으면 안 한다 그랬잖아. 부친 게 안 좋아하는 게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도마를 치우고. 도마하고, 요건 이제 치우고. 네.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가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묻었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죽었어요, 얘도. 이제 안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네. 이제 져주세요. 이제 김치국물이 들어가면은요, 색깔도 예뻐요. 그래서 김치국물을, 저는요, 김치국물 하나도 안 버려요. 용이하게 잘 써먹어요. 다음 달에 보세요. 이제 김치국물로 하는 요리를 많이 할 테니까요. 김치국물은 유산균도 많으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하나 버리지 마세요. 저 김치국물 버리는 분들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저는 김치국물 하나 안 버려요. 김장 다 먹을 때까지. 그렇잖아. 김치국물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김치로 하는 요리를 많이 할게요. 너무 웃길 거야. 이렇게 너무 돼도 맛이 없어. 저는 너무 돼도 맛이 없고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이제 붙여볼게요. 네. 시우 넣기고 후라이팬을 먼저 달궈 주세요. 네. 맛있겠다. 맛있지. 엄마 맛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 네. 일단 팬에 기름을 넣고 달군 다음에. 일단 달군 다음에 그래 안 붙어. 미리 넣으면은요. 붙을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냥 달군 다음에요. 코팅 중. 코팅 중. 그래서 살짝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네. 코팅 시켜서. 뭐야? 크게 짧게 붙여? 그냥 짧게. 세 개? 세 개. 아, 또 크게 붙인다. 세 개. 뭐 초보들한테는 낫겠다. 그렇지. 제가 그냥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넓적하게 했거든요. 근데 또 뒤집기가 힘들어 할까봐요. 초보자들은 또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조그맣게 했으니까요. 쉽게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저 혼자 할 때는 이 후라이팬 다 차지해요. 엄마, 많이 마실대로 한번 해보지. 크게 하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으면은 진짜로 크게 한 장 붙여봐. 빨리 먹게. 왜 먹고 싶어? 나 학원 끝나고 아직 안 먹었어. 김치국물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붙여볼게. 어, 답답해. 답답해? 붙일줄도 모르면서 답답해? 어, 막 답답해. 그래? 어. 크게 붙일게. 네, 크게 그냥. 어. 아주 색깔이 너무 이뻐 보이죠? 네. 맛도 있어요. 불은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세면 또 타니까요. 오징어가 하나도 안 튀어나오죠? 잘게 썰었더니요, 오징어가 처음엔 저도 크게 썰었더니 막 뒤집다 보면 튀어나오고 또 일로 튀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게 썰었더니 이렇게 꼼짝없이 잘 있어요. 어우. 그거 붙인 거는 나죠. 붙인 거 나죠. 엄마. 그래요? 엄마가 엄마 붙였어요. 좀 크게 붙여볼게.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아니, 그 붙인 건 나 둘 다 놔두고. 어. 엄마 붙여서 열어줄게요. 그래, 알았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젓가락 준비. 오. 크게 붙여달라고? 응. 그래. 엄마 스타일? 엄마 스타일. 얇게 붙일수록 맛있어요. 얇게. 어, 얇게. 얇게. 오징어가 안 보여, 그렇게 많이 넣는데도. 잘게 다졌더니. 숨었네, 그치? 다 숨었어. 숨으라고 부침가루를 다 발라놨잖아? 잘했어요. 어. 제 건 갑니다. 이거 봐. 맛있겠다. 이렇게 붙이면 또 모양도 먹음직스럽죠? 맛있어. 맛있지? 너무 빨리 뒤집으면 다 찢어지니까요.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초보자들은 저렇게 잘게 조그맣게 붙이면 좋아요. 맛있어? 맛이 없으면 안 해요. 일단 그거만 붙이고 먹봐. 다 붙이지 말라고? 응? 간이 딱 맞아? 맞아. 딱 맞아. 딱 맞지? 간장 안 찍어도 돼. 아, 간장을 왜 찍어? 김치에 간이 다 있는데. 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아주 간편하죠? 간단하죠? 좋아요. 젓갈. 네, 또 시식 한번 할게요. 아우, 오징어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튀어, 맛? 오징어가? 어, 튀어. 너무 이쁘죠? 네. 어. 아, 오징어 좀 봐요. 탱글탱글. 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지금 간이 딱 맞는데요.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짭짤해도 괜찮다 싶으면 김치를 더 넣어주세요. 근데 저희는 짠 걸 안 좋아해서 요까지 했는데요. 김치가 많으면 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짭짤해도 좋다 그러면 김치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네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짝짝짝짝. 잘했어?